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라멘 육수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들은 라멘 육수는 만들기 힘들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비싼 육수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할 재료도 많고 일일이 씻고 자르고 무게 재고 냄비에 물 채워 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계탕용 닭 손질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삼계탕을 끓인다면 끓는 물에 한번 튀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라멘집에서는 닭이나 닭발 육수를 만들 때 수돗물에 씻고 바로 끓이는 집이 있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 맛있다 맛없다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위 생닭을 손질할 때 튀는 물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고기 종류나 날생선 등의 조리 전 처리는 위생에 극도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생닭을 만진 손으로 간장병을 잡거나 수돗물을 틀어놓고 온 사방으로 물을 튀기며 씻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고기 종류 육수를 끓일 때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 것이 좋은가? BS 나쁜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처리가 정말 깔끔하게 끝난 상태라면 생으로 육수를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멘 육수의 목표가 고소함이라면 5분이나 불에 굽거나 시원한 맛을 원한다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스나 육수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프랑스의 부용과 데미그라스 소스들이 뼈나 야채들을 구워 고소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찌우 레시피들을 보면 파나 양파를 직화로 구워 만드는 레시피가 많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방법인데요. 가스오부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좋은 방법 같으며 알맞은 양의 가스오부시를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야채를 굽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고기 육수가 베이스인 일본라멘 같은 경우 가스오부시 육수를 10에서 15% 정도 섞으면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로 기본 육수를 만들고 나머지 맛은 가스오부시 육수나 어분으로 맛을 내는 곳도 많습니다. 맑은 국물을 원할 때는 돼지뼈를 먼저 넣고 닭뼈는 국물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돼지뼈는 5시간에서 6시간 90도로 끓인다면 돼지뼈 육수가 끝나기 2시간 전에 닭고기나 닭뼈를 넣으면 될 것입니다. 닭뼈를 투입하고 거품이 나올 정도로 팔팔 끓이고 모두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닭이 합쳐지면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맑은 국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기름도 떠내고 준비해둔 가스오부시 육수를 일정량 섞으면 되겠습니다. 가스오부시 육수와 라멘 육수의 가스비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강불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중약불로 은근히 우리는 구간으로 구분해 조리하면 가스비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육수라도 2년이나 3년 계속 만들어보면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